2년 전 21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의 비호감도가 70%를 웃돌던 때와 비교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한 덕분에 얻은 성적표를 자신할 수 없고 민심의 파도는 언제나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정당이 갖는 시대적 소명은 끊임없는 변화의 혁신을 통해 당원들께 신뢰를 얻고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책임감도 무겁게 느낍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지가 고마우면서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4년 전과 반대이고 특히 2년 전 21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의 비호감도가 70%를 웃돌던 때와 비교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한 덕분에 얻은 성적표를 자신할 수 없고 민심의 파도는 언제나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바닥에서 변화의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개명하고 혁신적인 정강정책을 마련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정강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였는지 뒤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혁신은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 혐오적 정치에 우리 정당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혁신의 대상, 범위, 시기는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정당의 미래 가치와 비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성장, 국민통합, 자유민주주의 정착 등 혁신의 대명제 아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혁신과제, 민생을 책임지며 선행적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과제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감 혁신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안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천 없는 혁신은 국민과 당원을 기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국민, 당원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당이 큰 위기일 때 비록 초선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과 기억은 큰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우리 국민의 힘이 변화하는 국민에 발맞추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